코로나19 등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들까지 화장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화장장에서는 인접시군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는 예약을 받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을 모신 장례식장. 3일장이 끝난 뒤에도 고인의 시신을 이틀 더 장례식장에 안치해야 합니다. 화장장 구하기가 어려워 예약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주에다가 지금 화장장을 뭐 컨택을 했는데 그것도 겨우 잡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또 뭐 어디에다가 뭐 화장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경남 거제에서 화장장을 찾지 못해 300km 넘게 떨어진 경북 울진까지 가야 했던 유족도 있습니다. 광양에도 거기 연고지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대안을 찾으니까는 저기 경북 울진이 나오더라고요. 경남 창원시가 운영하는 시립 화장장의 경우 하루 21차례였던 가동 횟수를 지난주부터 32차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창원시 내부 수요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대치로 현재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좀 뭐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경남 지역 화장장은 10곳. 전국에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인접한 자치단체 주민의 화장 예약조차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거기 이제 예약이 많이 들어오니까 경남 도민 화장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전국의 화장장은 60여 곳. 하루에 가능한 화장 건수는 1,424건으로 이달 초와 비교하면 380건이나 늘었지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